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목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네. 목소리도 이상하게 나가지만 좀 혀가 막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지금 여러분은 뭐 모르시겠지만 지금 11시 지금 그쵸? 밤 12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오늘 이 불타는 금요일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예. 오늘 다뤄볼 리팩터는 제이로켓 네. 오디오 디자인의 라거웨이 아처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거웨이 아처 EQ 오버드라이브는 풍성한 헤드룸과 디테일한 톤의 조정으로 당신의 기타 사운드를 빛내준대. 자꾸 빛내주지? 맨날 빛내준대 얘들은. 그렇죠. 빛내주는 브랜드니까. 근데 뭐 빛내주는 브랜드긴 하니까. 아처는 이 두 개의 페달을 하나로 담은 형태의 클린 부스터와 오버드라이브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네. 아체 EQ가 추가된 버전이죠. 네네. 이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스티브 스티븐슨의 저기 시그네처 모델이네요. 네. 예전에 저희가 이 버즈비 그 뭐였죠? 생활 무슨 생활 백서? 무슨 생활 백서 있어요. 아, 제가 진행하던 잘 건데. 잘 몰라요. 네. 갑자기 음악 생활 백서. 음악 생활 백서. 음악 생활 백서가 있는데 거기 처음 오프닝 송이 스티브 스티븐슨의 노래를 혹시 탑건인가요? 아니요. 다른 노래였어요. 썼었거든요. 이 아처 특유의 풍부하고 돋보이는 기타 톤. 예, 프론트 핸들을 EQ로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여섯 개의 밴드를 이용하여 더욱 다양한 기타 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펙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드라이브 페달에 이런 밴드 이퀄라이저가 장착되어 있는 드라이브들은 하이게인들이 많았는데요. 이 친구는 어떤 사운드를 내줄지 궁금합니다. 네. 이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는 9V DC 전용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요. 6밴드 이퀄라이저. 음역대를 연주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여 네. 무한에 가까운 톤을 만들어냅니다. 왼쪽부터 밴드 1부터 밴드 6까지 있는데요. 100Hz, 200Hz, 400, 800, 1.6, 3.2. 3.2까지? 예,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보시면은 볼륨과 게인이 있는데요. 볼륨은 이펙트의 볼륨량, 게인은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네. 클린 사운드부터 한번. 네. 그리고 되게 자연스러운 그쵸? 이거네요. 개인량이 어마어마하진 않네요. 네. 제가 개인 것까지 한번 올려볼까요? 네. 네. 요게 한 개네. 완전 모던 락. 그렇죠. 뭐 이런 사운드면은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다른 모양으로 꺾어볼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해보겠습니다. 이건 또 완전 그거네.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 버즈비 TV 많이 보시죠?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 여러분들은 약간 답답해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정말 다양한 사운드를 맞을 수 있네요.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네. 저기 전화기 넘어서 들리는 네. 소리. 상황이 변하네요. 확확 변한다 진짜.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팅이 네. 되게 막 어 그렇겠구나. 여러분 저번에 제가 톤앤테크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808 하나 물려볼게요. 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페달인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메인 드라이브라기보다는 항상 걸어놓고 보정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근데 저는 이걸 만약에 사게 되면 안 끄고 계속 쓸 것 같아요. 약간 딱 톤 시그네처처럼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이펙트가 아닐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라거웨이 아처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를 모두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스티브 스티븐슨 그의 연주와 잘 어울리는 드라이브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지금 막 방금 마지막에 만졌던 그 시연 때 톤이랑은 좀 다르지만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만들던 톤을 들으면서 좋아했겠다. 그쵸? 왜냐하면 그 기타리스트도 약간 이렇게 좀 날 서 있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 자체는 형님께서 너무 정리 잘해주셨는데 변화무쌍하고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서 자기만의 톤 시그니처를 만들고 싶은 사람한테는 되게 좀 좋은 페달일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드라이브가 있다면 얘를 하나 정도 더 넣어줘서 두 개를 믹스해서 사용을 하면 정말 개성강하고 자신만의 톤을 그러니까요. 잘 연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은총 씨 먼저 한 주평. 네. 제이로켓에서 굉장히 좀 아이디어를 잘 활용한 페달이다. 네. 왜냐하면은 그 사실 드라이브 페달에 이렇게 EQ잉이 달린 걸 보기가 힘들죠. 이게 사실은 그 옛날 그 보스나 그 맥손에서 그 EQ 그렇죠. 그 진짜 EQ 페달인데 네. 이거를 드라이브에 설정을 이렇게 해놨더니 드라이브 톤이 이렇게 다양하고 그쵸. 그리고 미세하게 컨트롤 될 수 물론 그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뭐 정확하게 확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근데 하지만 귀로 여러분들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한 줄 평 드릴게요. 모두의 시그네처. 스티브 스티븐슨의 시그네처로 나온 이펙터긴 하지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운드 그러게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해낼 수 있는 이펙터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죠. 네. 하나 둘 셋 8.5 9.0 네.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요즘에 이 드라이브들이 계속해서 제가 이 이펙트 타임즈를 다루면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굉장히 세분화되고 이제는 유저들이 원하는 연주자들이 원하는 가려운 부분들을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피나도록 박박 긁어주고 있지 않나. 확실히 요즘 추세가 네. 정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네. 저희가 이쪽에서 있으면서 정말로 깜짝깜짝 그쵸, 놀라는 그쵸. 것들이 많은 와 요즘 정말 예전에 저희가 막 네. 처음에 보드 짜겠다고 막 알아볼 때랑 이게 레벨 자체가 그쵸. 너무 하늘과 땅 차이라서 요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야 그런 거 있어, 있어 이미 예, 얘기가 나오니까 이미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분 좋은 일인 거죠. 네, 주머니만 좀 가난해질 네. 뿐이지.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제이로켓 오디오스 디자인스에서 제작이 되는 EQ 오버드라이브 라거웨이 아처를 리뷰를 네네네. 해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어떤 독특한 드라이브들을 또 다루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